문재인 대통령이 2020년까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만들겠다는 공약을 내세웠는데요. 이 공약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히면서 많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.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최저임금을 만 원으로 높일 경우 어려운 가게들이 줄줄이 폐업할 수도 있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냈습니다. 최정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. 문재인 대통령의 핵심 공약인 최저임금 만 원. 공약을 달성하려면 매해 15.7%씩 최저임금이 높아져야 하는 상황입니다. 최저임금 만 원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최저임금 상승률이 7.3%였던 예년에 비해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게 인상돼야 합니다. 높아질 시급에 대해 아르바이트생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지만 현실적으로 시급 만 원이 실현될 수 있을지 의문을 가집니다. 당연히 만 원으로 오르면 좋다고 생각하는데 현실적으로는 고용주나 그런 사람들 입장에서는 좀 힘든 문제라고 생각해요. 최저임금 근로자의 대부분이 영세 소상공인 업종에 종사하는 가운데 자영업자들이 최저임금 인상을 감당하기엔 버거워 보입니다. 최저임금이 만 원으로 인상됐을 경우 일자리가 줄어들고 경쟁력에서 떨어져 많은 가게들이 문을 닫을 거라는 우려의 목소리가 끊임없이 나옵니다. 지금도 제가 그 골목상권을 업소를 방문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지금 현재 같이 일하는 직원들도 그 인건비 감당을 못하다 보니까 폐업에 그게 직원을 줄이다가 경쟁력이 지는 거예요. 왜? 제대로 된 제품을 생산을 못하잖아요. 그러다 보면은 자연적으로 도태될 수밖에 없고 나중에는 폐업까지는. 지역의 소상공인들은 가게를 운영하는 데 있어 높아져가는 임대료와 재료값으로 점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시급을 만 원으로 높인다는 것은 시기상조라는 주장도 나왔습니다. 직종이나 업종에 대해서 조금씩 다 편차는 있겠지만 이제 저희는 요식업을 하는 사람 입장으로서 요식업 요즘에 이제 그 전반적인 상황을 보면 너무 시기상조가 아닌가. 실질적으로는 이제 연속성, 지속성이 있어야 돼 가지고 쓰던 분을 계속 써야 되는데 지금 만 원 주고 한다 그러면은 거의 아주 대기업에서 직접 운영하는 거 아닌 다음에 거의 도산하거나 아니면 정부에서 그 대출 해주는 거 이게 좀 얻어 쓰다가 신용불량자 되거나 두 가지 중에 한 가지 될 것 같아요. 근로자들의 생활 안정을 위해 약속했던 최저임금 만 원 시행이 일자리 감축과 물가 상승 등의 부작용이 일어날 수도 있는 상황. 이에 대비해 영세기업에 대한 세금 보조와 소상공인을 위한 카드 수수료 인하 등 여러 지원책과 정책적 대응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습니다. 최저임금 만 원, 이 뜨거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소상공인들에게 좀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. CNB 뉴스 최정아입니다.